연일 계속되는 장맛비로 온통 빗소리만이 가득한 오후.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례자를 만나러 찾아온 이곳은 전라북도 군산시. 올해 나이 53. 눈에 띄는 거창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온 박광업 씨. 그래도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했던 그가 자신의 당뇨병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약 20년 전의 일이다. 피곤하고 이제 눈이 충혈이고 이제 몸에 힘이 없고 자꾸 이제 다른 의욕이 떨어지는 현상이 왔어서 이제 병원을 한번 가서 내과를 가고 피검사를 이제 했더니 그 당 것이가 나오더라고. 피검사를 한번 하자고 하고 했더니 당이 있다고 하고 당약을 드셔야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먹게 된 동기가 되지 당에 대해서는. 대다수의 당뇨 환자들이 그렇듯 늘 계속되는 피로감에 한때는 당뇨 합병증으로 간 수치가 600까지 올라갔을 정도. 줄곧 먹는 약으로만 치료를 해왔으나 상태는 더욱 악화. 안 되겠다 싶어 수소문 끝에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.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갈수록 많아져서 한 주먹을 먹었지. 나중에는 한 주먹을 먹었는데도 이제 별다르게 당이 조절이 안 되고 안 잡히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약간의 이제 몸에 합병증처럼 해서 이제 약간 이제 아픔이 오고 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겼지 이게. 그러다가 이제 척추 신경염이라는 그 뒤에 염증이 두 군데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원대 가갖고 입원을 한 17일 정도 해서 그 약이 엄청나게 독고다르는 약인데 그 약을 먹고 그 신경염 치료가 됐는데 그러고 와서 이제 퇴원을 하고 집에 와서 간이고 뭐시고 여러 가지가 더 나빠져가지고 황달기까지 오고 간 수치가 뭐 좌우지간 올라갈 만큼 올라간 상태고 당도 막 보통 400, 500 이렇게 올라간 상태였고 안 되게 생겼다 해서 그 서울에 있는 동서한테 그 글씨를 했더니 동서가 인터넷을 뒤져서 그 건대병원에 최서병 교수가 있다라 이런 글씨가 있으니까 한번 와서 봐라 해서 동기는 그 건대병원에 가가지고 그 이게를 만들게 된 계기죠. 그리고 그 후 2년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한 후 생활이 달라졌다는 박광업 씨. 함께 노심초사했던 아내도 이제야 긴 시간 짊어졌던 마음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. 이제는 전보다 좀 더 편하게 마주하게 된 밥상. 당뇨병에 대한 부담 없이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는 식사를 즐기는 박광업 씨. 확실히 오랜만에 끊은 거는 조금 그러네. 왜? 구매 끊은 거 없애려고만. 뻣뻣하지? 근데 뻣뻣하다 그러잖아. 물에 삶았는데 그러면. 잠깐만. 야채 종류로 해가지고 그냥 많이 먹는 편이에요. 이제 고기 같은 경우 먹을 때는 이제 기름기 좀 빼고 삶아서 먹는 김치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는 뭐 그런 걸로 하고 이제 기름기는 이제 덜 먹으려고 노력은 하죠. 그 아버님 당뇨 있으실 때 처음에 약 드실 때 그때도 그냥 식사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그전 드시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? 어제까지 뭐 음식을 골라 먹고 남들은 그냥 내가 식이요법을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본인 스스로도 음식을 가려 먹지 않고 그냥 다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그냥 먹고 그냥 운동을 조금씩 더 하고 이제 그랬죠. 똑같아요 그냥 먹는 것은. 옛날이나 지금이나. 식사하시는데 별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시고요? 밥 먹을 때 뭐 그런 것이 불편한 것은 없어. 그런 것은 전혀 없어. 오히려 편해. 식사량도 많이 드시고요? 식사량은 그냥 적당히. 막 몽땅 먹는 게 아니고 적당히. 한 3분의 1 공기라고 이렇게 말해요. 3분의 1 공기? 3분의 1 공기야. 또 하나 기쁜 점은 인슐린 펌프 주입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.
늘기만 하던 먹는 인슐린 약에 비해 줄어드는 인슐린 펌프 주입액은 몸이 회복된다는 증거라는데. 그러면 그 전에 주입량이랑 지금 주입량이랑 차이 좀 많이 나세요? 그 전에 주입량은 한 번 넣었을 때 30루피를 넣었었는데 지금은 그 30루피를 갖고 하루를 넣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넣는 것 같고 지금은 하루를 세 번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다 보니까 양이 지금 엄청 많이 줄은 거죠. 반절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봐야겠죠. 양이 지금 그 정도로 양량도 줄고 몸이 상태가 좋아졌다는 얘기죠. 비우고 그러시면 예. 주입량을 조금 더 넣거나 하진 않으세요? 그거는 없어요. 양 넣는 양은 똑같아요.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운동을 하든 안든 운동을 할 때는 약을 안 넣는 편이죠.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양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더라도 그 양은 줄지요. 그렇다고 해서 많이 넣는 게 아니고. 근데 이제 운동량이 있을 때는 인슐린 펌프 이 약을 투입을 안 해요.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서 투입을 해버리면 체력 땡겨 와버리니까. 그래서 안 넣는 편이죠. 안 넣고 저 조절을 하는 편이죠. 약을. 지금 현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나가고 있어요. 한때 600까지 치솟았던 간 수치도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지금은 당뇨병의 완치까지 꿈꾸게 됐다는 박영업 씨. 하루하루 희망을 버리지 않고 노력한다면 그날이 멀지 않았으리라 확신하고 있다. 다른 당뇨 환자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네, 저는 그래요. 내가 이제 인슐린 펌프를 찾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인슐린 펌프를 차라 차지 마라 할 것은 없지만 내가 찬 보고 차고 있는 이 참 견해로서는 내가 20몇 년을 당을 알아왔지만 지금 이렇게 인슐린 펌프를 차고 내 몸이 좋아진 것은 확실하게 하고 지금 현재 그때와 지금과는 하늘과 땅 사이처럼 몸이 좋아졌다라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이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이겨내고 또 그 시기를 몸 상태를 내가 체크를 내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와야만이 내가 이거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. 건강해졌잖아요 많이. 예. 앞으로 또 다른 계획 있으신가요? 앞으로 계획이라면은 이제 앞으로 또 몸 관리를 더 잘해서 제가 이 인슐린 펌프를 1년 안에 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. 나는 지금 그렇게 확신을 해요. 앞으로 지금 내가 2년 조금 넘게 탔는데 2년을 더 차서 완쾌를 해서 인슐린 펌프를 빨라고 그래요. 이게 뛰려고 내보면 빼려고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.